아유, 구름이 멋있다. 아유. 비가 올라오면 좀 쫙 오든가. 아이, 비도 안 오고, 날씨만 꿉꿉해가지고, 야, 짜증나는 날씨에요. 군고구마가 아니라 찐고구마 되겠어요. 푹푹 쪄가지고, 아우, 돌아가시겠다. 야, 25일. 이제 뭐 5일밖에 안 남았네, 이번 달 때부터. 그리고 또 8월. 다음 주부터 휴가죠, 휴가. 어디로 휴가를 가야 되나? 아, 어디로 가야지 잘 갔다는 소리를 들을까? 그래도 강원도로 가야지, 그래도 제대로 휴가 가는 거죠. 강원도로 가야 되는데. 아, 강원도. 원도, 강원도. 방콕이나 해야 되겠다. 맛있는 거 그냥 시켜놓고 그냥 영화나 보면서 방콕 집콕 슬라 슬라. 아유, 테슬라에다 그냥 그 인형 갖다 많이 놨네 앞에. 야야야야야 이놈의 새끼가 저게 아우 저기 뒤지려고 안장을 했구나 아주 그냥 뭐가 이렇게 바빠 저기 가면 뭐 골프 연습장 가는 거야 뭐 골프 연습장 가는데 왜 이렇게 바빠 저쪽으로 가서 잠깐만 거기서 훅 걷고 들어가 이놈이 아이 정신 못 잡는 놈이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윤석열이도 보면 좀 답답한 것 같아요. 그 벌써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벌써 얼마 됐어요. 1년 훨씬 넘었잖아요. 그죠? 그랬으면 뭔가 자기가 이게 생각했을 거, 생각했던 게 있을 건데 그게 하나도 안 열어지고 있는데 지금, 아유. 장관들도 일 안 해. 비서들도 일 안 해. 아우, 이게 뭐냐고. 장관 딱딱 임명했으면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뭐 어? 행정안전부로 이상민이 또 발목 잡혀가지고 오늘 이제 그거 어제 결정 나왔죠. 아이 기각됐어요. 탄핵하는 거. 아이 새끼들도 참. 아이 짜증나는 새끼들이야. 그 뭐 교육부는 교육부고 환경부 통일부대로. 아 부처별로 아. 전에 문재인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나라가 개판으로 만들어서 그걸 빨리 그런 거를 딱딱딱 보고 받아가지고 추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개혁을 할 건가 딱딱 개선을 해야 된다 하나도 안 해놨고 뭐 사건만 터지면 아유 문재인이가 잘못해서 그때 아이 휴발은 이거 문재인이한테 저거 문재인 저거 양상한 지가 언젠데 맨날 문재인이 죽은 놈 불알만 잡고 그냥 흔들흔들 될 거냐고 최강욱이 짤짤이요 그것도 신물 나는 거예요 그냥 아 자기가 맡았으면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맨날 문재인이 탓이야 그 처음에 문재인이 탓인 걸 알고 그렇게 잡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장관들한테 야 그 니네 부처별로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그동안 아주 개판 쳐놓는데 그 개판 쳐놓은 거 한번 뽑아봐 리스트 뽑아갖고 알아 한번 그래서 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또 어? 회사 같은 것도 이사들한테 그런 거 아니야 야 그 문제가 지난 작년에 문제가 뭐냐 한번 뽑아갖고 알아 사장이 이사들한테 그럼 이사들이 그렇게 뽑아갖고 작년에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어, 어떻게 해가지고 올해는 잘할 거냐 그 개선책까지 가져왔지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애는 일 잘못한 잘하는 거고 가져온 채 않고 옛날 것만 그래야지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너가 이사인데 이 새끼야 너 어떻게 할 거냐 어, 방안이 있어야 될 거냐 그냥 그 뽑아오른다고 그만 덜렁 뽑아와 너 이 새끼야 넌 집에 가
얘처럼 마 어? 작년에 이렇게 해서 잘 안 됐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. 아, 이러면 맞지 꼽아도 그렇게 하는데. 아, 윤석열이가 그러면 교육부, 환경부, 국토부, 우통부. 다 부처별로 다 받아가지고 했을 거냐. 그러면 지금쯤이면 가시적으로, 어? 다 덜어내고 개선하고 이래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게끔, 어? 다 법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을 건데. 맨날 일만 터지면 문제이냐. 병신새끼. 이것도 병신. 아유, 이거 지금 동네 마취구만도 못해. 어디요? 저, 힙지로에, 을지로에요? 을지로에 그 철공소만도 못한. 아유, 완전 개판이야, 나라가. 뭐 이래가지고 되겠어요. 아유, 답답해. 아, 차라리 저거, 저거 옆에 있는 마취구바 공장 사장을 그냥 대통령을 시켜. 그거 사장 일 잘하더만 그냥 짝딱딱 해가지고. 아니, 맨날 하면 문제냐. 아, 문제냐. 불을 다 해지 갔어, 그냥 아주 그냥. 아유, 꽈추 다 떨어졌어, 문재인이. 그리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국민을 만드냐고.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재명이 건이나, 어? 문재인이 잡아놓는 건이나, 어? 임종석이나, 김정숙이나, 빨리빨리 저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거 다 털고 정리를 딱딱딱딱 해야 되네. 하나 정리 안 하고, 그냥 내버려. 그러니까 막 지랄, 임종석이도 지랄 떨고, 어? 그, 베트남 가가지고, SK 긁어가지고, 다른 놈들 한 번 두 번 할 거, 이 새끼는 올 때까지 한 번 더 우려먹고 오는 새끼 아니야? 임종석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? 그 나쁜 놈의 새끼를 그냥 지랄 예명을 떨도록 그냥 내버려두고, 아오, 그거 하나 처리를 못해. 탁현민이라는 것, 이 새끼 입만 나불나불, 그것도 하나 제대로 그냥, 완판지, 저, 강릉에 놈을 털어. 소영길이 또 지랄 떨어. 아오, 또 박지원이 지랄 떨어. 미친, 아오. 그런 거 하나 제대로 털지를 못해. 어? 조국이도 못 털어. 조민이도 못 잡아놔. 그러니까 국민들이 맨날 피곤한 거야, 그냥. 아우, 귀가 그냥 쑤셔 죽겠어, 아주. 귀에서 그냥 짓물라. 잘 좀 하자. 아유, 성렬아, 휴발, 아유. 그러면 또 내년에도 뭐 터지면 저거 문재인이 타셔? 아우, 고만 좀 해요. 징글징글하다. 어? 회사 딱 인수를 했으면 그냥 다 네 책임이요. 문제 있는 거 알고 받았으면 문제를 해결을 빨리빨리 해야지. 그걸 여지까지 뭐 1년 동안 못하고 이 지랄을 떨고 있으니, 슈발, 아유, 그거 뭐 어떡하겠다. 아, 짜증나. 그니까, 검찰이면 검찰, 어? 법무부 장관, 교육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. 영업은 없앤다든지 없애지도 않고, 통일부도 마찬가지. 하나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, 장관들이. 그니까, 장관이 일하는 건 또 수석이 잡아 돌려야 되는데, 비수석 비서관 새끼들이 하나도 일 안 하고 맨날 거기 술만 처먹으러 다니나 봐, 이 새끼 진짜. 이 새끼는 안 돼, 씨, 발놈들. 뭐 일하는 게 하나도 없어. 맨날 그러고 입 터지면 문제이냐. 아우, 해도 너무한다, 슈발. 아유, 씨. 되겠냐고, 이거, 진짜. 이거는, 어?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일하는 스타일이,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정권을 잡았으면 빨리빨리 저거 잡아 돌려가지고, 그거를 개선하고 딱딱 해야 된다. 하나도 안 하고, 장관 새끼들이 다 놀러대. 그러니까, 저거, 공무원들도 그냥 저게 안 하는 거야. 일 안 해요. 장관이 저 왔다 갔다 하니 저 시계 부르러 마냥 그냥, 어? 아침에 왔다가 퇴근 시간 되면 쭉 절로 가고. 그러니까 뭘 저 하겠냐고. 얘가 좀 불안하다. 산타페. 삐죽삐죽 되는 게, 아유. 좀 더럽게 한다, 이 새끼. 그렇지, 겨우나오지. 깜빡이도 안 놓고 겨우나오는 거야, 이 새끼. 깜빡이는 안 놓아, 이 새끼. 아, 성렬아, 좀 잘 좀 하자. 쏘나서도 좀 희한한데, 불안한데. 이제 부서도 좀 잘 하자. 아우, 죽은 불알 만지지, 불알 좀 고만 만지고. 빨리빨리 집어넣을 놈 집어넣고, 아우, 씨, 그걸 하나. 법원 빨갱이도 김명수 하나 처리를 못하고, 아우, 그걸, 씨. 그러니까 걷어낼 걸 빨리빨리 못 걷어내니까 이 지랄 떠는 거야. 그냥 국민들이 피곤해 아주. 그냥 피로감이 지금 아주
대가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어. 피곤함이. 짜증나, 짜증나, 짜증나. 시속 60km, 신호 위반. 그러고 이제 선거하겠어, 내년에. 아우, 선거 못해. 저 뭐. 빨갱이 새끼들, 중국놈들하고 그냥 해가지고 잡아가지고, 어떻게든 뭐 해가지고, 어떻게 지랄 예명을 난리구슬 치려고 지금 다 작당을 하고 있는데, 그것도 못 잡아, 이제. 그러면 선거 해나 말아요. 피곤한 거야, 또. 아우. 선거에서 이번, 다음, 내년 선거에서 저거 못, 저거, 과방 못 차지하면, 개판되는 거야, 나라. 그냥, 윤석열이는 그냥, 그걸로 다 저기야. 그, 뭐야, 그, 뭐, 정권 말기 오는 거 뭐라 그래? 그거 뭐라, 아이, 생각이 안 난다, 씨. 뭐라 그러지, 뭐라 그러지. 아, 이제, 왜 생각이 안 난다, 자꾸. 코로나 걸리고 나서 생각이 잘 안 난다. 뭐라, 정권 말기 오는 거 뭐 있죠, 그거? 있죠. 생각이 안 나나. 뭐라. 레임덕, 레임덕. 아, 씨. 레임덕이야, 그냥 내년에. 저거 가만 못 찾으면 내년에 바로 레임덕 오는 거야. 윤석열이 암만 지랄 떨어도 말 안 들어, 누가. 그러니까 개판 지면서 그냥 놀기만 해, 왔다 갔다 놀기만 해가지고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야 다. 아우씨, 그냥 구찌 서비스만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. 국민들만 피곤하게 만들어. 잘하자 성렬아 좀. 슈바. 아우 이 새끼 진짜. 어퍼컷은 지리 난리더만 뭐 하는 거 하나도 없고. 개판 꺼목대지, 장수투정 꺼목대지네. 주인 아저씨하고 할아버지, 아유 사람 하나도 없어. 아주 밖에 의전해놓고 앉아 자기 앞에. 아유, 지난번에 또 뭐 해가지고 저거 그 어디요, 우크라이나? 저거 유성열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뭐 얘기했더니 그 인터넷에 댓글 단 사람들 보면 가관이더라고. 댓글 단 놈이 이런 놈이 있어요. 한 놈이 보니까, 야 거기가 다 저거 구소련의 일부였었는데 걔네들도 소련이야. 소련 옛날에 소련이니까 6.25 때 6.25 전쟁 걔네들이 저거 김일성이 부추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쁜 새끼들이라는 거야 걔네들이. 야, 나 그러니까 참 난 얘네들이 대가리가 참 지들 악세사리 같아. 아니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.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고. 걔네들은 완전히 저거 해가지고 장진호에서 그냥 완전히 약 어? 300m 저 깽거리하고 이것만 갖고 와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아주 개판진 거 아니야? 어? 얼마나 죽었어 중공군들 때문에. 그리고 중국놈들하고 저 북한 인민군 지새끼들한테 지랄, 김정은이한테 지랄들, 김정은이하고 중국 놈들한테 지랄, 이번, 이 빨갱이 새끼들은 이런 방법 안 하고, 그거 같더니 또, 걔네들이 또 우크라이나가 소련이라고 그래. 걔네들이 한국전쟁 이렇게 되는 거야. 이 머저리 같은 새끼들 댓글을 이렇게 달고 있어요. 아이씨, 여러분들 진짜. 아이씨, 아, 대한민국의 교육이 참 뭐가 있어도 문제가 많아. 아이. 그 젊은 애들이 달았을 것 같아 그거는. 내가 보니까 나도 그렇지만 아 젊은 애들, 야 젊은 애들이 나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나. 몇 살이 뭐 몇 살이나 먹는지 모르겠지만 댓글 가는 거 보면 저는 댓글을 잘 안 답니다. 댓글을 많이 읽어요. 재밌어 댓글 보면. 그래서 아 댓글 보면 야 이런 생각을 또 해네. 야 이거밖에 안 되나. 아 나 미치겠다 진짜. 아유 나라꼴이 이게 뭐냐고. 아, 또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. 보니까 무슨 저거 열몇 살 청 저거 되는 애들 무슨 국민연금인가 무슨 건강 무슨 연금에 한 달치를 국가에서 대신 국가에서 처음에 내는 걸 국가에서 내주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이 슈발놈은 야 이 새끼야 네 돈으로 내 이 슈발놈아. 왜 그걸 국가에서 내냐고. 아니 그러면은 어? 아니 국가에 야 아니 내줄 것 같으면 그냥 쭉 내줘. 한 달치가 뭐냐고. 한 달치가. 아이 이 새끼도 진짜 얼척없는 새끼야.
아, 날씨 발놈들 진짜 이게 나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새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 이게 나라 꼴이 뭐냐고 이게 개판이지. 어디 씨발 저 동네 장기두는 할아버지만도 못해 생각하는 게. 아우 이런 쌉싸리 같은 새끼들 진짜. 이런 새끼들 좋다고 이런 새끼들이 좋다고 또 그양기와 개딸인지 뭔지 개 뭔지 뭐 난리 그르치고 아우 나 이 개딸들은 왜 그런 거야 도대체. 근데 개딸이는 개딸이지 뭐 그거 이 새끼들은 저 신문 같은 데서 저기 하는 거 보면 개딸에는 가로치고 개혁의 딸이야. 개혁의 딸이 무슨 젖발랐다고 개혁의 딸이야. 개딸이면 개딸이지. 개혁이래. 아, 나 이 새끼들도 미친 새끼들이야. 귀찮, 기르기. 그냥 개딸이라고 써, 이 새끼야. 가로하고 개혁의 딸이라고 쓰지 말고. 아이, 별. 그 개혁의 딸이라고 그렇게 써주면, 어? 니가 좀 깨시민 같은 저, 좀 난기자처럼 보이냐? 아이. 쌉싸리구야. 쌉싸우리한 새끼들. 진짜. 약 500m. 그니까 세상이 다 머저리 같은 새끼들만 돌아있어요. 아우. 야, 나 씨발 기자라고. 이런 거. 아,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아. 별 개쓰레기 같은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앉아있어. 여의도 빠르게 앉아있으니. 아우! 아주 여의도 국회의원사장 똥통은 아주 더 냄새가 아주 냄새가 더러울 것 같아.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. 이리 가면 안 돼. 아줌마! 그 애들 손 좀 잘 잡고 댕겨. 저러다가 또 확 저 차 오는데 기어 들어가면 큰일 난다. 그냥 예쁜 저거 해도 애들 손을 안 잡고 댕겨. 애들이 막 들고 뛰는데. 아우, 정신 저러고 사고라면 그냥 또 저거 아주 지랄 예병을 떨 거라고. 건설을 해야지, 지새끼들. 지새끼 건설을 안 하고 사고라면 지랄이요. 이천도 봐봐. 지새끼 건설하라고 가서 그냥 예병을 지랄. 이저 할로윈데이야 거기 가지고 예병을 다 부장하라고 예병을 다 떨고 있더니 그걸 듣고 사고 나니까 또 그걸 가지고 지랄해. 아우 그런 건 얘기 하나도 없고. 근데 이번에 저 통수나 저 수혜나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책임을 자져야 돼. 나 잘못된 거야. 뭐. 그런 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지. 그런 거는 보상도 철저하게 하고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그런 거 가지고 떠들었는데 이 슈발놈들 새끼들은 그냥 해가지고 또 어떤 새끼 또 저 광주 전라도 어디 저기는 또 어디 뭐를 어디 노로를 갔대나 뭐를 갔대나 또 지랄 예병을 들고. 아유 이 슈발놈 새끼들은. 아 오늘 아침에는 나올 때 저거 뭐야 빵조가리 저거 세 개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나왔더니 엄청 점심때 엄청 배고프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원래 아침 든든하게 먹고 있는 날은 점심 안 먹거든요. 아 할아버지 그러지 마요 좀. 아 제발 좀. 아 시발 어? 왜 자꾸 나라 수준이 동남아로 가냐고. 아, 나이가 깡패요. 아 지난번에 어떤 할아버지는 아주 멋있더만 그냥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횡단보도 딱 서있더니 그냥 인사 싹 하고 고맙다 그러고 빠이빠이 흔들어주고 착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. 아이 아 그 점심을 점심 때 엄청 배고프더라고요. 부실하게 먹고 왔더니 그래가지고 2,800원인가 2,400원인가 김밥 하나 먹었더니 그래도 좀 나네. 아 김밥도 늦게 갔더니 그 야채 김밥 그 신선 야채 김밥이 맛있는데 맛있는 건 귀신같지 않아. 하나도 없어. 다 떨어졌어. 그리고 맛없는 것만 나와서 맛없는 거 백종원이 김밥 백종원이 뭐 연탄 돼지 김밥 그거만 나와서 그건 안 먹거든요. 너무 짜. 그래가지고 딴 거 무슨 저 제육 김밥인가 그거 하나 먹었는데 아 맛없더라고요 확실히. 그 사람들도 김밥 쪼가리를 먹더라도 아 기가 막혀. 그냥 맛있는 거는 금방 녹나요. 신선 야채 김밥인가 그게 맛있는데 그건 늦게 가면 항상 없더라고요. 아유 이 새끼야 좀 차선을 좀 잘 타라 이
개사장아. 저 추링이 먼저 또 택시. 제대로 못 다니고. 토요일날 주말에 영화 하나 봤으면 좋겠다. 영화 미션 임파서블 재밌나? 아 지난번에 인디애나 존스 너무 재미없게 봐가지고 아 실망했어요. 실망했습니다. 민식이 좀 없는 데라는 얘기가 편하구나. 아, 민식이들만. 아, 야. 자전거 안 돼.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큰일 난다. 아, 왼쪽에 빨리 공원 돼야지. 공원 되면 놀러 가야 되겠다. 야, 뭐, 왼, 이쪽엔 뭘 찌려고 그러는 거야? 공사할 저기가 안 보이네. 기미가 안 보이네. 기미가 안 보여. 저쪽으로 하는 차니까 보내줘야지. 현3.